오늘의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. 8번째 매치 미라마에서 시작됐습니다. 전체에 키볼리가 달리고 있어요. 바이든 마르에서 크루제네 바에 쪽으로 가는 비행 경로입니다. 예, 노아드라가 근처에 차빼 갔거든요. 네, 차빼 가고요. 아, 잘 싸우세요. 진짜. 야, 아, 우와, 또! 부수수. 또야! 야! 바틀린 선수는 오늘 계속 져요. 가장 먼저 계속 네. 잘리고 있어요.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거든요. 와, 미라마... 퍼펙티스 선수와 로 선수 지금 둘이 남았는데 로 선수는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고 이 선수 좀 살리기 너무 어렵고요. 진짜 기세가 로, 네, 이제...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. 어디로 가야 될지. 네, 네 펌프샷 건의 M4고 또 레드닷이에요. 이게 4배율도 없는 어? 상황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일격이 잡을 수 있다? 좀 어렵거든요. 그리고 한 번에 끊어내지 못한다면 네. 바로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조차도 지금 고민이 많죠. 네. 파킬 냈어요? 자, 압박하러 들어옵니다. 네. 루 잘렸죠? 아. 네. 아하. 아. 루까지 좀 정리가 되고 이번에도 완패 분위기. 아, 너무 무기력해요. 던져서 네. 위치도 알고 있으니까. 아, 한명 트레이드. 어! 야야야야야. 크리스. 와, 두명 확킬. 아니, 이거는 또 멀티스토 게이밍 사고죠. 와. 확실하게. 그리고 다시 한번 사이클. 깔끔하게. 체력 감을 수 있나요? 구상 있나요? 어. 아. 오, 발소리 체크해서 성광탄 위쪽으로 올라가서 16이에요. 위로 위쪽으로 올라갔어요. 근데 위로 올라가서요. 수류탄. 자, 바닥에 재질을 듣고 네. 아, 오케이. 아, 정리되었습니다.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노려야 될 것 같고요. 네. 불이람을 건드리는 순간 물어버립니다. 물러가요. 하나서 또 하나. 또 정말 한입의 신. 펜타가 그래도 다시 한번 마크해 준 데 성공했고 수류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브리람 이거 건들면요 이 팀은요 쏟아 붓습니다. 자, 펜타의 수류탄 한번 볼까요? 네. 네, 코나 씨. 자, 로크 선수님 잡아내면서 그리고 이쪽에 팀리드도 지금 한입 하려고 조금 조금씩 붙이는 이 모습들이 좀 네. 있었거든요. 자, 미국 유럽 통틀어서 수류탄 장인하면 또 퍼인데요. 네. 좀 돌아가면서요 다시 한번 각을 보고 있습니다. 에디 선수 수류탄 하나 있고 자 퍼디 선수가 여기서 옆구리 아~ 와 퍼디 그리고 하나 더 체크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에디. 점프 수류탄 한번 던지면 날아갈 수 있는 네. 거리 아닌가요? 퍼디 에디 지금 여기서 서로 대치 상황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. 상대방은 브리람이야. 도와드라마 빼고 못하고 말해주네요. 퍼디가 KSM에서 에이스 퍼디. 와 진짜 체력 없는 상황에서 집중력 와. 보세요. 브리람 혼자 남았습니다. 브리람 울어요. 예, 이제는 없고요. 한입 거리가 대선한데요. 네. 노아드라가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 아닙니까? 발소리. 노아드라. 와. 그리고 상처 투성이긴 하네요. 팀 리퀴드가 아,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잘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. 저는 네. 팀 리퀴드가 너무 영리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브리람이라는 팀이 싸우고 있는 쪽에는 우리가 무조건 킬스트리나 그 팀의 힘이 약해졌을 때 잡아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과감하게 뒤늦게 네, 뒤늦게 외곽을 한 번 더 회전해서 감은 젠지 입장에서 뚫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풀어나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. 네, 키아스템 정리했습니다. 다 나와도 타이밍 좋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카운터 펀치를 계속해서 쉼없이 날리는 전략으로 지금 좋은 자리를 차지했고요. 네. 미안 그런 지역이라서 기블리 이번에 진짜 좋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KPI는 위쪽으로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. 오? 네. 아, 네. 자, 끊어내고 역시나 숫자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! 템리키드가 지금 들어가서 스네이커즈 그냥 정리해버리는 건가요? 와와와 이 비자 아, 그래도 스네이커즈! 와! 수류탄! 아~ 자, 그래도 수류탄이 있었네. 렉스가 아래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SSG를 봐주고 있긴 한데 인원이 3명이다 보니까 아~ 뚫리면 안 됩니다. 잘 나와 수청 열세 트레이드가 안 돼요. 자, 서울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. 힘든 상황이죠. 볼 게 너무 많았어요. 이거 네. 한 명 또 왼쪽에서 일어나게 되면 바로 잡히니까 서울 선수가 속전속결로 해결을 줘야 될 것 같아요. 1.1점이라도 점수 네. 끌어올리기 위해서 2대1구도 그리고 그래도 정리됐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스피드 게이밍이 기블리 스포츠 쪽을 하나하나 뚫고 들어오면서 인서클을 할 줄 알았는데 찬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네. 것 같습니다. 수류탄 일단 과감하게 치러와 1타 2패 기적의 이것이 전투병과의 선봉장 램바의 힘입니다. 그렇죠. 지금 바로 들어가면서 수류탄
정확하게 들어갔어요. 첫 번째 숙제를 너무 깔끔하게 했고요. 이것도 램바 잘 봐요. 램바 전방이죠. 오늘 킬리요. 이게 뭔가요? 오늘 기가 막힙니다. 다 쓸어담나요? 자, 팀리키드 옵니다. 너무 신내면 안 돼요. 아직 파티는 지금 팀리키드가 차지할 수도 있어요. 조심해야 그렇죠. 돼요.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면 안 됩니다. 자, 에더 선수 빠져나오는 거 이거 잡으려고 이쪽까지 왔어요. 또 아, 이런 보고 있어요. 예측해야 됩니다, 에더. 그리고 오, 그래도 차량이 아, 수류탄이 너무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뒤쪽으로, 뒤쪽으로 백스텝. 이거 그래도 심지를 네 스피어가 이러면 에더가 나올 수 있죠. 자, 스피어가 한 번 더 네, 차량 위쪽이거든요. 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내렸습니다. 자, 이제 에더도 이거 좀 힘드네요. 자, 스피어 케블린의 창. 자, 이거 에미 선수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스피어 선수가 기절을 시켜야 돼요. 자, 지금 물려서 그거 네.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. 네, 이거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. 선수가 돌아갈 수 있죠. 네, 네. 드래프트 킹 서로 알고 있어요. 나이트 샷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스 오 스루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드래프트 킹에 안 쏴요. 자, 좀 더 앞으로 왔을 때 좀 더 앞으로 왔을 때 이용합니다. 오 자, 로스 심지 자, 이거 빛나 기절 드래프트. 자, 그 에미가 앞으로 움직여주면서 야, 이게 너무 좋네요. KPI 기가 막힙니다. 아, 근데 KPI가 이거 1등하면 약간 네, 그렇지 안 되죠. 예, 구도가 약간 좀 불안해지는데요. 기본 네. 입장에서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상대방에게 타이밍을 주지 않고 SSG도 그냥 붙여버렸어요. 네, 크레이브 선수님 남아있는 상황에서 SSG 형님 맞승부. 그리고 카피탄이 돌아갑니다. 카피탄이 네. 돌아가요. 3명 대 2명입니다 오늘 지금 경기력이 드래프트킹 선수까지 엄청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웃서클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팀리키드가 가장 취약한 타이밍을 침착하게 잘 노렸어요. 이거 조금만 더 길게 들어오면 스루타리도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SSG는 네. 카피탄도 주목해서 봐야 돼요. 자, 싸움에서 먼저 녹여야 됩니다. 연막 때문에 다가오는 것도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. KPI 날개 펼쳤어요. 자, 티난 그래도 한 명쯤은 데려가야죠. 한 명쯤은 네. 그렇죠. 자, 고칠 수 있는 그림까지 그렸거든요. KPI 유지 최고 성능 유지 중 엄청나네요. 치킨이 필요한 KPI 게이밍이었었는데 기블리 스포츠가 앞서 나가는 거 우리 네. 이거 용납할 수 없다. 와, 진짜 과감한 판단들을 하면서 이런 유지를 하고 네. 결국에는 치킨으로 마무리 짓네요. 기블리의 발목을 잡는데요. 자, KPI 게이밍이 19점을 획득했고요. 팀 리퀴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4포인트, 스페이스 스테이션 게이밍도 14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. 기블리 좀 비록 순위 점수 4점을 획득했지만 킬 그래도 마지막에 잘 올려주는 렘바 선수의 활약이 또 일품이었죠.